자, 왠지 보스가 있을 것 같은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이상한 기운이라니까 보스 있겠지 뭐. 분위기 장난 아닌데 이거? 어, 제14장 영혼의 행방. 자랐습니다. 올데이지의 자손들이요. 오. 여신님. 선한 마음 같은 건가? 지금 과자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트루스 비유 봐. 어떻게 어린애가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그래서 얘 아빠가 죽은 거구나. 뭐야, 마지막 보스전이에요 이거? 아씨, 과자 맛있다. 시유에서 파는 초콜릿 쿠키인가? 이거 맛있네요. 여기서 저장할 거야. 넌 멀다. 이게 여신이 이렇게 된 거야? 전기까지? 근데 왠지 얘는 약점이 없을 것 같다. 그치, 너 약점 없지? 예상대로네. 그래도 혹시나 불을 걸 수 있다면. 안 되나 보다. HP 봐요. 장난 아니다, 이거.
그래도 크리티컬. 이게 될까? 얘가 잡힐까? 개아퍼. 아, 이벤트 전이었나 보다. 일단 포기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아니, 과자 맛있는데 단점이 양이 너무 적네. 음? 아이작이 대신 맞나? 뭐지? 트루스는 어디 갔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니 할아버지야, 임마! 페굴레오 화내는 거 처음 본다. 아, 소리 지르는 거. 영혼의 의식이요? 아, 아빠 때처럼.
쉐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오르타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쉐리가 파티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러면 확정이네요. 오르타나가 쉐리 아들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강한 추측이었던 것뿐이고. 이젠 확정이 돼버렸네. 아, 얘 되게 시끄럽게 뛴다. 아, 빨리빨리 갑시다. 카페 블로썸이 첫 번째 추억인가 보다. 어, 아니네. 공방이구나. 가기 전에 메카 수리부, 아, 수리래. 저거부터 좀. 아, 얘명 중에 하나밖에 없어? 환장하겠네, 씨. 아, 이번에 페굴레오 가보는 거야? 제 15장, 영혼의 그릇. 녹화 파드 바꿀게요.